그러면 이제 나비 만드는 거를 하나만 더 하겠어요. 이거는 이제 빨간 나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뭔데요? 이것을 풍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. 260Q. 이게 260Q라고 그래요. 자, 이 끝까지 불어가지고 이 끝과 이 끝을 같이 묶어줍니다. 묶었죠? 네. 그럼 여기서 3분의 1, 여기가 3분의 1이에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요. 근데 요 두 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작은 원을 돌려줍니다. 이렇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죠. 네. 근데 이 큰 거를 또 눌러서 반을 또 나눠줘. 이 작은 것도 눌러서 반을 또 나눠줘.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노란 걸로 이제 그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. 아까처럼 길게 부는데 뒤에서 한 12cm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. 남는 부분은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뜯고, 자, 이걸 묶습니다. 자, 한 개를 더 만들어주겠습니다. 여기 12cm 정도 남겨주고,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. 자, 이걸 두 개를 같이 겹쳐서, 빨간 날개 위로다가 이렇게 겹쳐서 같이 꽈줍니다. 자,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겠죠? 요 나비는 아주 예쁜 빨간 나비가 되겠습니다. 또 요만한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돌려주기. 네, 이것도 요 잡아당겨서 꼬집어 돌려주기. 이것도 위로 뽕. 자, 눈 붙여주세요. 예쁜 네, 나비가 되었습니다. 아예 예쁜 네, 예쁜 나비가 되었네요. 네.